안녕하세요. 점점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동공구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쉬에서 나온 제품인데 사실 제가 보쉬를 좀 계륵처럼 생각합니다. 안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제 손에 제 손 그립감에 잘 맞아서 그렇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자주 시도하려고 하는 회사라서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성능면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좋아하는 회사인데 제품을 보여드리면 이 제품은 GSR 제품입니다. 해머 기능이 없는 드릴 드라이버 10.8V-15FC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신제품으로 출시된 건 아닙니다. 나온 지 꽤 된 제품인데 이 제품은 좀 묻혀있는 제품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금액대 때문에 아니면 10.8V라는 제력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제품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10.8V의 드릴 드라이버와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척이 원터치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왜 분리가 가능하게 만들어놨냐고 하면 다른 척들을 장착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육각척이 들어있고요. 코너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앵글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총 네 가지가 들어있어서 이 제품은 4-in-1 드릴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키레스 척을 장착해서 쓰시게 되면은 드릴 드라이버의 기본적인 외형과 똑같이 되고요. 무부하 회전수가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 내가 드릴을 1분 동안 쏘고 있으면 1300번 회전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준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드릴이에요. 해머 기능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정에서는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한 능력치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키레스 척을 달고 하면은 목재나 철제에 타공을 할 때 6.35의 비트가 아닌 원형 비트를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드릴 드라이버를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는 피스 작업만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육각 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보쉬에서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이 비트는 6.35의 비트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체결이 되진 않아요. 이렇게 그냥 일반 체결하듯이 똑같이 안으로 밀으셔가지고 체결하시면은 임팩 드릴의 외형이 완성됩니다. 그렇다고 임팩으로 쳐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임팩 드릴의 역할은 하지 못해요. 그냥 좀 심플하게 피스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있는 거는 이 코너 드릴. 사실 이 코너 드릴이 가정에서는 조금 쓰기 편하죠. 말 그대로 이겁니다. 코너 부분의 모서리에 이렇게 삐딱하게 피스를 박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피스를 박아야 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척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조금 세심한 게 느껴지는 게 앞에를 기아 박스 형태로 해놔서 16각의 모양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회전을 해서 이렇게 물렸을 때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체결이 가능하고 이렇게 돌리면은 조금 더 제낀 형태로도 체결이 가능하고 촉 16방향의 형태로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기에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코너 작업을 할 때 머리 위에 작업을 하는데 드릴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전장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제품을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시고 이 부분은 그냥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에 원하는 척을 꼽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윗부분까지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가지의 척, 세 가지의 척과 한 가지의 연결 어댑터를 넣어주고 16가지의 형태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콘크리트 작업을 제외한 웬만한 작업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목재로 집에서 간단하게 여성분이나 뭐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로 간단하게 뭘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드릴인데 금액대가 20만원 중반이라는 제약에 걸려서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바꿔서 얘기를 하면 보통 10만원 중후반대에 다른 여러가지 뭐 플렉시블이라든지 뭐 코너 드릴 아니면은 90도 코너 드릴 이런 거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 제품의 금액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제품 하나를 사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10.8V짜리 보쉬에서 나온 드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무치운 게
묻히는 게 아까운 드릴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제품의 모델명은 설명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조금 더 나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오늘 제 영상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보쉬에서 나온 드릴 드라이버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